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하윤미입니다. 자, 이번 강의는요, 우리 빈출족보를 다뤄보는 강의가 될 텐데요. 여러분, 빈출족보가 이제 어떤 것이냐면, 기본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문항들 자체는 여러분 기출문제에서 추출된 문항들이에요. 여러분들이 미리 기출문제를 한번 쭉 보셨던 분들이라면 좀 익숙한 문제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. 자, 기출문제를 쭉 분석을 하게 됩니다. 여러분 분석하셨을 때 자주 나오는 빈출되는 유형들이 당연히 있지요.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단원별로 잘 정리해서 묶어놓은 게 바로 빈출족보 문제집인데요. 자, 여기서는요, 우리 최근 몇 개년 동안 우리가 계속 반복되는 문제들, 그리고 반복되는 유형들을 우리 공부를 해볼 겁니다. 자, 첫 번째 우리 수와 연산부터요, 확률과 통계까지 단원은 몇 개 안 되지만 거기에 이제 또 소단원들도 나오면서 그 소단원별로 문제 풀이가 사실 여기서 중요하진 않아요. 여러분 기출문제에서 이미 문제 풀이를 다루었거나 혹은 다룰 예정이기 때문에 문제 풀이보다는 이러한 유형들이 많이 나오고 있구나 라는 그런 좀 감을 잡으시는 강의로 해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우리 첫 번째 단원 수와 연산 중에서 유리수에 해당하는 단원에서 어떠한 문항들이 자주 나오고 있는지 한번 좀 같이 살펴볼게요. 자, 여러분 교재 같이 보시면서 저하고 문제 화면 보면서 진행하시면 되는데요. 자, 유리수에서의 우리 경향 체크를 좀 해보시면요. 자, 매년, 여기서 이제 매년은요, 우리 한 해에 두 번의 시험을 치르게 되죠. 자, 그렇게 했을 때 그 두 번의 시험 동안 두 문제에서 네 문제라는 것은요,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거예요. 자, 수학은 다른 과목과 다르게 문항 수가 20문항 밖에 없죠. 그 20문항 중에서 한 회 시험당 두 문제가 나온다는 것은 상당히 이제 비중 있게 출제되는 그러한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유리수 같은 경우에는요, 보통 정수의 사칙 연산, 그러니까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는 그러한 사칙 연산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. 딱 유리수 파트라고 해서 이 유리수 계산만 나오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계산이잖아요, 여러분.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는 것은 이 수학 전반적으로 해서 가장 기본적인 그러한 개념이기 때문에 얘가 꼭 유리수 단원이 아니라 나중에 함수 단원이라던가 혹은 다른 식과 단원, 뭐 도수 분포표와 같은 통계 같은 단원에서도 기본적으로 숫자를 더하거나 빼는 것은 여러분 당연히 하게 될 거예요. 그쵸? 그래서 그러한 단원과도 연계가 많이 되는 아주 중요하고 기본적인 그러한 단원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. 자, 문제 자체를 보시면요, 문제 자체가 어렵게 꼬거나 그러진 않습니다. 이 단원 자체에서는. 대신에 다른 단원과 연계됐을 때에는 조금 어려워질 수 있지만 이 기본적인 그냥 유리수의 사칙 연산을 묻는 문제에서는요, 자, 우리 유리수끼리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는 방법 다 배웠기 때문에 그 방법에 맞게끔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. 자, 1번부터 보시면요, 자, 1, 2, 3, 4 우리 페이지 첫 번째 나와 있는 그 문항들 보시면 2015, 2014 이런 식으로 비교적 좀 최근에도 꾸준히 출제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여러분 공부하실 때요, 문제 푸는 거, 답 맞추는 거 물론 중요해요. 문제 푸시면서 답 맞추는 거 중요한데 그 옆에 연도도 한번 같이 체크해 보세요. 아, 연도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지, 예전에 많이 나왔던 건지, 아니면 예전엔 안 나왔는데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 건지도 여러분 스스로 좀 분석을 하시면서 다음에 여러분들이 몇 년도에 시험을 보실지 모르겠지만 그 시험에 대해서 좀 스스로 대비하고 예상해 보는 것도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. 자, 1번 같은 경우는요, 단순하게 덧셈을 이제 계산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. 대신에 부호가 다른 두 수예요. 자, 초등과정과 다르게 중등과정에서는요, 마이너스, 음의 부호라는 개념이 생기면서 그 음수에 대한 연산을 처음에 연습하실 때 조금 어려워 하셨을 텐데, 자, 우리 덧셈 뺄셈 같은 경우는요, 수직선 상에서 어떻게 더하고 빼는지 같이 이해하시면서 방법을 좀 확인해 봤었죠. 자, 더할 건데요, 부호가 다른 두 수예요. 그렇다면은 일단 두 수의 절대값끼리 빼신 다음에 절대값이 큰 수의 부호를 붙이는 거였어요.
자,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5가 나올 텐데 얘를 수직선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면 0이 기준이죠. 이쪽이 양수, 이쪽이 음수로 표시가 되는 부분인데 플러스이니까 오른쪽으로 두 칸을 간 다음에요. 그럼 나는 위 2의 위치 있겠죠. 자, 여기에서 다시 마이너스 7이니까 여기서 7칸을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. 자, 그럼 결국에 여기서 두 칸, 그 다음에 다섯 칸을 더 가서 마이너스 5라고 하는 위치에 놓이게 될 거죠. 자, 그래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5, 답은 1번. 자, 여기에 이렇게 답이 나와 있습니다. 자, 여러분 화면에서요, 보기가 잘 안 보이시면요, 가지고 계신 교재 같이 참고하시면서 비교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.